자,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과연 장재우 선수가 임피 선수를 상대로 첫 번째 세트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테레나 스탠드로 떠나보겠습니다. 삼성 SSD와 함께하는 월드 사이버 게임즈 2020, 이번에는 워크래프트 3, 과연 첫 번째 4강전에 진출하는 한국 선수가 나오게 될지 장재호 선수가 출전하는 대인피전 테레나 스탠드 8강전 너가웃 스테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어? 이 뭐죠? 야, 문해를 문해를 앞에 아니 야. 자, 그리고 지금 너무 안 문해. 잠깐 이러면은 저게 없지 않. 그렇죠. 중립. 아, 중립. 와, 아, 워드 고정이라면서요. 워드 마키 고정이라면서요. 갑자기 또 화나게 하네. 이야. 아유. 그러니까 장재호 선수도 아까 네. 말했던 대로 좀 뭔가 꺼내왔다. 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테레나 스탠드에서 펼쳐지게 되는 선영웅의 새로움. 과연 어떤 영웅이 나오게 될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중립인데 그렇죠. 이 중립의 영웅 선택은 무엇일지. 진짜 장재호도 진짜 대단한 게 뭐 나이로만 따져놓고 보면 사실 뭐 저랑 별 차이도 안 나요. 30대 중반들이잖아요 다.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연구, 계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게. 근데 이런 거 실험을 해봤을 거니 사실. 실험을 안 해보고 그렇겠죠. 성적만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장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휴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 휴먼하고 같이 연습을 할 수는 없었을 거고 네. 우리나라 휴먼 선수들하고 아마 연습 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네, 그 연습 과정에서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듣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라이아 선수를 통해서 이제 좀 몇 대 몇 정도 나왔다라 뭐 이런 거 정도는 들었는데 괜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면 뭐 한 진짜 약간 사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그 정도예요? 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물론 임피하고 뭐 이제 우리나라 휴먼 선수들하고 이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네네. 뭐 그래도 그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휴먼전이 좀 나이템프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종족전인데. 역시 선 마킹은 뭐 네, 이거는 예, 이거는 야, 중립을 이러면은 뭐 우리가 라스트 레피지에서 봤던 거는 최근 그냥 중립 쓰는 건 비마 정도밖에 없잖아요. 선영 뭐죠? 이제 슬 누를 텐데.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슬 누를 텐데요. 자, 일단 빼먹기는 하진 못했고요. 아직 비스트 마스터. 아, 일단 비스트 마스터. 네. 그러니까 이거 현재까지 뭐 볼 수 있는 건 비스트 마스터가 거의 이제 중립의 뭐 최종점? 딱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네, 네, 네. 자, 사냥은 뭐 얼추 깔끔하게 되고 네.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선택이 제대로 먹힐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마포 좋네요. 네, 일단 소환물 뽑는데 대마포는 짱이죠. 그렇죠. 아, 이게 기본적으로 비스마스를 뽑는 이유가 상대가 디스펠러가 많기 전에 소환물들로 이제 재미를 보기 위해서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좀 재미를 보면서 상대가 이제 디스펠러 좀 빨리 뽑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드라이어드가 막 득실득실하게 그 이제 달려드는 건데. 네. 그런 그림을 좀 잘 그려낼 수 있을지 장재 선수. 자, 당연히 가게 되는 멀티예요. 이 멀티에 대한 견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본인도 그냥 멀티를 선택을 하는. 아, 일단 멀티 선택이죠 당연히. 그리고 문해를 이렇게 완전 전진해 가지고 지워버리니까 약간 라스트 레퓨즈 하는 느낌 그냥 그렇게 들어버려요. 여기를 다 자기 땅을 만들어 놨어요. 네. 에너지 팬도 좋고 340에 대마포까지 네 좋습니다. 아, 근데 마킹 아이템 뭔가요 이거. 잠깐만 이게 아니 대힐포 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왔어 텔포 타고 와가지고 자 와서 여기서 이제 귀찮게 만들겠죠. 일단 먼저 비마 본체 아 문해 스페다 포탈 다 와 임피 온 타이밍이 와 저 안 닿나? 안 닿나요 저 문의 우측 거? 아 이게 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취소했어요.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이게 품맨 뭐 하나 죽으면서 딱 그 시야를 밝힌 다음에 하여튼 임피예요. 임피니까 임피는 사실상 중국에서 거의 워크신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장재호 선수 느낌이라고 봤어요. 모든 것을 이해한 남자. 워스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도 3레벨은 찍었고 한번 취소당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마킹도 취소시키고 나서 본진 위쪽까지 돌아가는 올라가는 시간이 사실상 동선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취소는 됐지만 그래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정도는 돼요. 그리고 한번 만약에 이제 장재 선수의 비트마스터가 5렙이 되면은 좀 그 이제 3스킬을 뭐 찍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곰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네. 요즘 들어서 필베를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곰을 찍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이제 스펠브레이커의 이제 스틸 테이밍 하는 네. 거 그게 뺏는 거 그게 이제 3렙 곰은 안 돼요. 네. 뺏기지가 않아요. 레벨이 높 5렙 이상이었나 아마 그러면은 네. 아, 또 와요? 뺏기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이게 아마 취소 근데 마킹 혼자서 오는 걸로는 예 네, 그렇죠. 이거 베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길 막으려고 하니까는 그냥 볼트. 뭐 나이트엘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곰의 배시 정도가 아니면은 CC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CC기도 확률이라서 아 맞아요. 뭐 따라가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자 일단 사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하다 일단 체크가 됐고요. 본대 병력이 내려오는 것까지 일단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는 있네요. 프리스트 숫자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인기는 그렇죠. 초반에 배어한테 다가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어블리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 생각보다 홀업이 이 정도면 참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네. 인피던스의 홀업이 근데 견제를 많이 안 당했기 때문에. 네. 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빠른 거. 자 왔어요. 자 이거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아 그냥 도끼를 던져버렸으면은. 자 일단 포탑까지 세운 데다고 아이템은 마기로 뭐 아 진짜 이 아이템 대박인데요. 일단 마킹이 힘낼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슈레더를 구입해서 돌아가는 모습이었었죠. 결국 이렇게 마킹 아이템이 좋아 초반에 이렇게 아이템이 좋아버리면은 네.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소환물들이 좀 힘을 쓸 수 있는 이 타이밍 때 기본 유닛들하고 같이 뭔가 들어가자 이거 할 때 크랩이라든지 그냥 뭐 볼트를 막 쓸 수 있어가지고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피해를 덜 받을 것 같아요 인피가 이 타이밍 때는 일단 기다리고 있는 워예요 워 사냥을 위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비스마스터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사냥을 가져갈 수 있는 동선을 본인이 챙겨줄 수 있느냐 안 되기 때문에 네. 포인트가 그렇죠. 포인트가 저 1시 2시 저쪽 지역이에요 아, 동부가 네. 동북아시아고요. 동북 쪽에 있는 저 지역을 누가 선점할 수 있느냐인데 아무래도 동선적으로 봤을 때는 휴먼이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휴먼도 바로 가서 저기서 붙으면 아 이거 곰이 스킬이 킬비더 스킬이 좀 예, 좀 돼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 아니, 동북을 얼마나 누가 빠르게 장악하느냐. 그러니까 레벨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죠. 네, 우리나라 지금 뭐 속초 삼척 지역 정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워도 일부러 지어놓고요 점프를 와 그 5렙이 다 돼갑니다 벌써 예. 어? 킬비로 이거 이거 잡으면은 랩이 5가 되지 나, 않나요? 조금 어우 돼요 어, 그거 그냥 돼요 그냥 돼요 되고도 예. 이야 5레벨 야, 5레벨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스킬 뭐 찍느냐 오 찍어 아, 킬비 3 킬비 3 킬비 3 킬비 3 그러니까 요즘 킬비 3을 찍더라고요 지금 타이밍에 킬비 3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일까요? 지금 타이밍에는 아무래도 뭐 프리스트 지금 보시면은 마나도 그렇게 많은 상태 아니고 네. 이거 포탈을 한번 눌렀었던 그렇죠. 막 포탈을 있긴 있네요. 네, 네. 예, 가지고 있네요. 들고 왔네요. 그래도 이 용병들을 잡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네. 그리고 장조 선수의 지금 테크하고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이터니티 바로 가면서 바로 이터니티예요. 로어가 두 개. 이러면은 공방업 동농 쪽 살짝 보다가 네.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동농 쪽 말고? 그럼 이 정도면은 이거 유지하면서 그냥 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원래 드라이어드로 저 킬비 진짜 세 보여요. 네. 뭔가 막 다시 돌아가려 있고 등이 등 곰까지. 여여여여여여. 마킹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 아니 너, 아니 그리고 저 안에 슈레더가. 네 슈레더도 위험한. 근데 슈레더 지금 막기 위해서. 슈레더. 슈레더 속에. 어이 곰 삼킬을 쓰면 잘하면 빠졌겠는데요. 네. 저 안으로 블링크로 네, 들어가 블링크로 들어가지고 일단 귀찮게는 만들었어요. 네. 이제 못 나오게 만들었고 요 그러면서 세컨이 데몬헌터로. 데몬헌터로 이제 마킹 만화를 조금 예, 좀 잘라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뽑은 것 같고 3렙까지만 찍어줘도 뭐 느낌 나오니까요 스컬즈 문차임 만약에 고정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아이템이죠 지금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 저 로어 말고 여긴 캐슬 로어 말고도 뭐 다른 게 혹시 올라가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딱히 뭐 올라가는 건 없고 이제 루어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아, 나 뭐가 나오는지 동농. 네. 일단 동농이에요. 그렇죠.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이게 그냥 뭐 드라이어드 위주로 좀 처음에 가다가 이제 선택하는 거였으면은 그냥 네. 드라마 자동도였겠는데 여기는 고물 이제 협조만 하죠. 좀 안정적으로 인지도 쓸 수 있게 하고. 네. 이제 사냥터가 거의 남지를 않았어요. 네. 크랩 찍고. 저 마킹이 포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탱크는 있어요. 탱크만 네. 있고 배쉬가 안 터지기를 바라는 거겠죠. 포션은 먹었습니다. 그냥 데일포를 먹었어요. 이게 심지어. 아, 배쉬 안 터졌어요. 이제 나머지 짜투리 지역 먹으면서 3레벨 찍는 게 데모너터가 할 일이 됐고요. 네. 자, 짜투리가 센터 지역 2개 정도 남았나요? 그거 정도 먹으면 아마 3이 얼추 될 겁니다. 네. 거기 말고도 지금 우측에 한 2시 지역에 있는 저 짜투리 지역 그렇죠. 저기도 이제 벌럭 지역이라고 하는 네. 네. 저기도 몇 개 남아 있으니까 3레벨은 충분히 찍을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지금 보니까 막 뛰어다니는 저 멧돼지 막 이런 것들 막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네. 나오기가 좀 힘드네요. 오히려 전장 자체는 장악을 했고 이제 장재호 선수의 포인트는 7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트에프 유저 입장에서 사실 장재호 선수의 저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보고 배우는데 그렇죠. 7시에 보시면은 저게 멀티겠죠? 네. 장재호 저런 걸 잘해요. 네. 아, 퀼비스도 세네요. 확실히 33. 비슷하죠. 네. 아니 저도 옛날에 정말 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크전에서 나일이 무조건 썼잖아요. 퀼비 네. 뭐 이 스킬을 찍냐 마냐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거기다가 블러드러스트를 개인적으로 활성화 시키면서 때릴 수가 있고 그렇죠. 포인트가 뭐냐면 일꾼들이 스플래시 데미지를 받아요. 맞습니다. 이 스플래시 데미지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귀찮습니다. 사실 좀 그것 때문에 퀼비 3을 찍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일 수도 있겠고 곰을 그냥 전장에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화물로 전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톡톡 던져주는 걸로 네. 상대를 귀찮게 하고 그것 때문에 뭐 딴 데를 못 보게 하고 이런 류로 좀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데몬 3 됐죠? 일단 데몬 3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될 겁니다. 데몬 3이 됐으니까 이러면은 뭐 마킹한테 계속 달려들어가지고 마담을 한 번씩 톡톡톡 던져주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될 겁니다. 서로 간에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장재호 선수는 50을 넘겼고 예, 뭘 깬 거 같은데요? 예, 인피는 이제 터뜨렸어요. 서드를 서드를 블러드 메이지 이거 팔라딘 나오는 편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의아했던 거는 이제 세컨을 아크메이지로 했던 거 막 이제 블러드 메이지하고 팔라딘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마킹할 때는 네. 이제 매지컬 쪽에 조금 힘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크메이지를 처음에 그냥 세컨으로 뽑아버린 거 이런 판단도 네, 조금 의외 아닌 의외라고 봅니다. 자,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벌써 업그레이드가 1, 2업이 완성이 돼버린 동동이고요. 네네. 뭐 초반부터 슈레더를 계속해서 기용을 했었기 때문에 나무가 부족하지 않은 양 선수들이에요. 이번 게임은 그냥 제가 뭐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재호 선수가 꽤 괜찮게 그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좀 무난하게 흘러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난함이 느껴져요. 마라버리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킹 이거거든요. 이제 수혈해 주기. 만화 수혈해 주기 한 번 더 만화번 의외로 만화번과 그 사이퍼 만화가 서로 왔다 갔다 자 요거는 보존이고요 네. 왔다 갔다 해주지만은 의외로 만화번이 좋아요. 저기는 좋아 이거는 제가 나이트에프지만 저 네. 좋아요. 야 아니 여기는 수혈해 주고 저기는 흡혈하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거의 뭐 그 월급 지나가는 통장 통장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나갑니다. 네. 아 스쳐 지나가면서 네. 하이파이브만 해주고 지나가는 월급 하이파이브 짝 하고 네. 바로 사라져버리는 자 방3업이죠 이거는 둘둘업까지 해주고 방3업까지 일단 찍어놨어요. 아이템을 블러드메이 쪽에 넣어줬네요 그냥 아예 네. 지금 보면은 블러드메이 쪽에 마기로브하고 드레저스멘트 거기다 뭐 에펜까지 전부 다 넣었어요. 이 퀼비 한 개씩만 던져주는 게 이게 진짜 와 아니 그 슬슬 깨요 보면은 아니 이게 데미지를 약간 무시하네요 그냥 엄청 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저 데미지에 소환물이 추가 데미지를 입으니까 어이구 많이 자 오네요. 밀리샤로 이거는 무조건 터트린다 네, 저 이거 저 7시 내주면 절대 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타이밍 잡겠다는데 네. 근데 장재호 선수도 그 정도의 뭐 인구수는 지금 돼 있고요 네,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보고 먼저 말아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딥펠하고 포트 맞으면은 자 이거는 뭐 보존으로 보내던 거 자 딥라인이 무너집니다. 딥라인이 무너져요. 말아보는 한 번 더 하고 보존을 써주느냐가 포인트예요. 말아보는 추가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느냐 일단 먼저 보존이에요. 자 사이폰 만화 네 근데 사이폰 만화를 썼는데 네. 지금 블러드메이트도 만화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예?
이러면 뒤쪽으로 막히니 체리가 없는 상황이 약간 밀리고요. 잘 빠졌고 한번. 네. 공수자가 꽤 됩니다. 킬배 파워가 좋아요. 킬배 파워가 좋아요. 완전 프리딜, 완전 프리딜. 네, 킬배 파워가 의외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 밀었어요. 이거는 밀어냈고, 이러면은 멀티가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네. 나이트 계속 진행이 되면서 거기다가 한시는 한시 그렇죠. 네, 한시는 지금 자기 영향 하에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가 지키고 있는 상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도시락 까먹을 때 망 보는 느낌으로. 아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는 내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겠다. 야 이거 비마가 벌써 5.7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방금 전에 한번 꽝 붙은 게 제대로 붙은 한타 중에는 이게 유일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5.7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교전에서 생각보다 경험치 많이 먹었다라는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양 선수들이 방삼업, 공삼업을 노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삼업 됐을 때 이게 파워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동력이. 자 라이플 위주 그리고 이제 라이플은 데미지 위주로 가고 나이트는 방어 위주로만 가고. 짝딱 찍어주고 네. 이러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네네. 나이트도 막힌 많습니다. 근데 곰이 생각보다 잘 버텨줬었고 이게 휴먼이 계속해서 어쨌든 저 7시를 못 밀면 본인이 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거 데몬이 빠지는 그 타이밍 때 아까 전에 엄청 많이 먹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거 페어리 드래곤도 꽤 있고 해가지고 지금 뒷라인을 무너뜨리는 건 크게 어렵진 네. 않거든요. 아 일단 빨려요. 뭐 저런 거 뭐 근데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나만 두펄 당하고 지금 시열 타고 자, 보내서 문을 먹고 다시 한번 텔포 타고 넘어오겠죠. 네. 앞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지금 자, 이제부터요. 자 여기는 뭐 지금 눈 떨어지고 저거 보니까 좀 벼락치고 있고 네. 벼락. 야 근데 유키가 네. 잘 버티고 있어요. 매지컬을 아예 페어리 드래곤 반대쪽으로 빼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런 건 좀 잘했거든요 지금. 자 그러나 페어리 드래곤 두 개가 더 왔고 아니 근데 장기적으로 앞라인이 무너질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자 이거 지금 마다를 좀 찍은 것 같아요. 인구수가 왜 96이죠? 자 일단은 96의 체력 아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뒤쪽으로 네. 계속해서 빼면서 포인트 아주 잘 짚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피도 나쁘진 않지만 근데 앞라인이 문제입니다. 뒷라인 네. 마라가 다 빨리게 되면 지속력이 부족해지죠. 아 왜 이리 든든하죠? 이건 뭐 아니 그냥 압살해 버렸는데요? 아유 뭐 안녕히 가세요. 이거 대여가 어렵고요. 네. 뭐 캐논 타워 뭐예요 저거? 캐논 타워. 야 캐논 타워 완성이 됐었네요. 그러네요. 아 그럼 여기 6이에요 이거 잡으면. 자 6레벨에서 자 궁극기를 안 쓰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대여가 3인지. 네. 막해. 자 막해 전사죠? 전사 됐나요? 아 앵크 다시 일단 살아났고요. 근데 앵크 선데 같이 가야죠. 근데 마키가 혼자서도 살아남은 아 테포 일단 보낼 거 보내고 인구 차이가 많이 납니다. 60-81 어유. 오늘 약간 괜히 괜한 걱정이었나 싶은 정도로. 1경기는 그냥 압살 중이에요. 네. 사실 정말 오늘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 경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 어제 좀 올라가야 하지 않나라는 선수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1경기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데몬헌터도 슬쩍 잘못 맞으면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요. 힐링 스크롤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한번 아이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살짝 풀어가지고 그냥 리저 한번 해도 괜찮고 뭐 그것도 괜찮긴 한데 타이밍이 있다면 아직 말이죠. 만화들이 좀 애매해가지고 네, 아마 한두 마리밖에 없어서 포탈로 도망가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이거는 나이트가 괜히 지속 싸움 잘못했거나 지금 있어요. 그렇죠. 네, 곰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자 나이트 발바닥 한 번. 아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플라잉 머신이 조금 약간 때리고 있고 또 인구수가 조금 약간 따라가지고 있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곰이 죽는 타이밍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싸우나요? 한번 정비하지 않고 그러면서 인피가 지금 보면 7시 쪽에 타워를 좀 더 전진한 건가요 지금 저게? 그러니까 뭐 색깔이 보여요. 네 지금 보면은 아 약간 전진하면 지치지 못하고요. 이거 여기 신경 못 쓰는 타이밍 때 한 번씩 살살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오! 스탬피드! 자, 마킹은 어디 갔죠? 마킹! 스탬피드. 마킹! 일단은 스탬피드! 마킹 와요! 마킹 많아! 마킹 많아! 몇! 근데 이거 안 돼! 곰 죽는 거 좀 고민을! 피비안 써요! 자, 못 끊고 있고! 그렇죠! 자, 뭐 알타 스탬피드! 블러드메이지도 지금 막고 있어! GG! 자, 일단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컨실드 힐입니다. 2대0으로 앞서갈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성 SSD와 함께하는 월드 사이버 게임즈 2020 커넥티드 서울 상하이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경기 8강전 네. 너그아웃 스테이지의 세 번째 매치인 문 대 임피 간의 경기 1대0으로 문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중국의 임피, 위쪽이 대한민국의 장세호 문 선수입니다. 네. 자, 일단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거는 이제 컨실드리에서 데몬이냐 아니면 키퍼냐 이걸로 일단 말했 맨 처음에 말했었는데 네. 테르나스에서 비말을 썼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은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장재현 선수는 이게 좀 열린 견말. 네, 이게 열린 견말. 이게 좀 약간 장재현 선수가 어떤 연습을 해 왔고 이런 거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게 이 선수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선수. 약간 장재현 선수하고 박준 선수 이런 스타일들은 예측을 못 하거든요. 이번에는 영웅이 어떤 게 나올지. 저는 일단 키퍼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맵에서 한번 키퍼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찍을 때가 됐네요. 역시 아크메이지와 키퍼인가요? 키퍼 역시 네, 키퍼가 나옵니다. 네. 요거는 나름 정석적으로 가요. 뭐 네. 근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는 요즘에 갑자기 이제 WCG 하니까 WCG를 한다 싶으면 워3 보러 오신 분들 많으세요. 아 그렇죠. WCG 하면 워3 해야 되는 게 국룰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저께 네.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또 보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요? 예, 이제 그 엔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시게 됐는데 한 두세 배 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 동시 시청자가. 아, 어머님이 워스리도 보세요. 아니요. 아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입을 이제 어머님. 이제 말하고 다니는지 궁금해 가지고 예. 궁금해가지고 이제 프렌즈에서의 출근과 퇴근을 책임져주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다큰 아들내미가 제가 아직까지 이제 대중교통 타고 다녀도 되는데 장롱면허라가지고 제가 12년간 장롱면허라서 좀 네, 어머니 힘드실 텐데 어머니가 32년간 보사고요 네, 너무 좀 든든해서 뭐, 프렌즈면허는 3.5일 만에 유사하고 가는 네. 차에다 스스 찍고 막 차를 스스 찍고 야 이거는 왜 윈드워크가 안 되냐 내 차는 윈드워크가 자 아이템은 어쨌든 어머님 고생 많으시고요 네. 아이템은 이제 아크메이지는 헤이스트 글러브 그리고 키퍼는 노빌리티 반 뭐 일반적으로 갑니다 문 웰 첫 번째 세트는 진짜 문 웰이었죠 아 문 베리 웰 forces are under attack 여기서 뭐 이름을 찍고 그냥 기본적인 컨실드에서의 그 일반적인 네, 네. 키퍼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동선이죠 네. 찍고 네. 오 자, 첫 템이 나쁘지 뭐... 않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거 이 정도면은 반타작 이상이죠 네 좀 이름이 어제는 좀 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첫 아이템은 괜찮죠. 그렇죠. 첫 아이템이 중요해요. 네. 일단은 홀업을 지금 바로 누르지는 않아요. 지금 돈을 아끼고 있는데요. 홀업을 누르지 않고 네. 시간 그리고 문해를 40까지 늘려놨습니다. 자 멀티 먹으려고 완전 크게 시도했는데 네. 장재현 선수가 저 그냥 거북이 지역 잡으면서 바로 뛰어온 거군요. 그렇죠. 여기 그냥 당연히 먹겠거니 해가지고 뛰어온 거라서. 자 보시면 2.1부터 시작입니다. 네. 키퍼 2.1부터 시작이에요. 자, 저거 하나 잡았고. 품맨. 자, 2.2. 네. 계속해서 품맨이라든가 체력 없는 유닛들을 잘 끊어줄 수 있을지가 포인트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나무 귀신을 한 번 더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나가 아직까지 조금 트렌트를.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빠지고 있는 품맨 쫓아가는 아처. 너 좀 많이 쫓아가는 느낌이 없잖아 네. 있지만. 아 그리고 키퍼가 조금 많이 당겨 조금 아쉽긴 하네. 자, 그래도 한 기 정도는 더 잡고 빠지리라. 그리고 지금 잘한 2.5입니다. 거는 네, 잘한 거는 뭐냐? 어쨌든 지금 슈먼이 바로 그냥 사냥 전부 다 클리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박씨를. 자 이거 깨워요. 깨우고 하이드 해버리면 네. 그만이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인탱글이 인탱글. 가능은 그렇죠. 하니까 네. 이것도 추가적으로 잡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신경 쓸 게 아니라 임피는 어쨌든 지금 멀티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멀티 조금 다시 빠집니다. 트렌트가 일단 체크. 이러면서 장재호가 돈을 썼는데 아 일단 홀업 라이프. 그리고 지금 뭐 올라간 건 없다 지금 머리 쪽에는 한시 지역에 오 여기 FN이 나왔네요 11시는 지금 보니까 그냥 위습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위습이고 올려놓은 건 딱히 없고 약간 홀업이 늦기는 늦었는데 뭐 지금 멀티를 임피가 먹는다 한번 근데 그러면 타이밍 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장재현 선수가 한번 엎어지던가 네. 아니면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운전해서 멀티를 본진 쪽에 다 짓나요 설마? 지금 옆에 지금 뭐가 큰 게 하나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쪽? 예. 그렇죠? 아 예. 안정적으로? 예 이게 돈이 빠진 것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지었거든요. 예, 여기다가 많이 짓는 편이긴 합니다. 네네네. 예. 이러면은 2티어 딱 완성되고 나서 세컨 뭐 어떤 영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통은 알케미스트 위주겠지만은 네. 혹은 아니면 뭐 다른 영웅이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뭐 원거리 영웅들 쪽으로. 근데 이게 지금 2.8이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2.1로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벌써 2.8 찍고 여기 자꾸 2.9거든요. 네. 아무거나 잡아도 3? 3레벨이에요. 그렇죠. 어 이거. 네, 요거 잡으면 3레벨입니다. 야 이거다 이거. 예. 어 근데 아무거나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네, 이거 물 풀타입이 됐죠. 일부러 막 다 주려고 그러나 3레벨. 그리고 스킬은 아! 이택을 리스킬! 네 이거는 네. 풀맨 일꾼, 그냥 한 방에 다 잘라먹겠다 일꾼이나 네. 풀맨들 끊어먹겠다 얘 그냥 묶이면 그냥 죽은 거예요 네. 얘가 죽은 이유는 그냥 키퍼 눈에 띄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눈에 띄지 말든가 그러니까요 한 대 더 자, 아 뭐? 이거 컸어요 네. 방은 또 광산 들어가기 직전이었었기 때문에 이거 경험치 먹었고요 네. 지나가면서 또 오고 있었던 유닛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좀 괴롭혀주면은 네. 그 임피 선수가 좀 지금 홀업은 올라갔는데 홀업 올라가는 타이밍이 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맞죠. 그래도 야 그냥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임피. 지금 인구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피가 그 유닛들이 너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처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뻔하죠. 어 왜 키퍼 나를 잡으러 안 오지? 그러면 이거는 사냥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 이제 사냥 코스를 일부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위치상. 네. 그리고 임프로브드 보호 업그레이드 했고. 네. 이 티어에 힘 좀 주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 장재호 선수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임프로브드 보호 있고 뭐 아처가 저 정도 있으면 필요한 거 뭡니까? 사실 디펜드예요. 네. 디펜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지금 됐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근데 디펜드도 디펜드인데 그러면은 그냥 풋맨 숫자가 문제잖아요. 풋맨, 그렇죠. 보면은. 풋맨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풋맨이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맵이 지금 뭐 헌신들이라 가지고 뭐 용병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 뭐 인텐글이 걸렸다 이러면 뭐 풀어준다. 뭐 이런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티어 때는 그냥 묶이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품맨 숫자를 계속해서 일단 늘리고는 있는데요. 네. 인프로드 보호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아처의 숫자를 엄청나게 늘린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나이템프가 원래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세컨 데몬입니다. 또 데몬이에요. 장재훈 선수가 좀 약간 다른 선수들이 에코아이 같은 데에서 이제 키퍼 팬더 뭐 이런 거 많이 쓸 때 그렇죠. 키퍼 데몬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참 이게 세컨 데몬을 장재훈 선수가 정말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상대 힘을 낮춰주는 쪽으로 하는 게 낫다. 휴먼이 그러니까 내가 세지는 게 아니고 휴먼 힘을 낮춰주는 게 좀 더 이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품맨은 죽었고요. 네. 디나이를 쳐야 되죠. 네. 그리고 이러면 데몬이 나온 이 타이밍 때 그냥 아처하고 같이 멀티 앉혀놓고 너무 급하게 가지 않으면서 상대의 힘은 그냥 키퍼 3레벨짜리 그냥 인탱글 2스킬로 계속 한 번씩 묶으면서 그 소소한 득점 계속 가져가주면서 데몬은 키우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품맨은 일단 인탱글이 걸리면 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또 인탱글이죠. 그렇죠. 저 친구는 죽은 거예요. 네. 자 이거 스틸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키퍼를 네. 먼저 치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죠. 아크메이지 뭐 특히나 저 아이템이 뭐 생각보다 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타도 지금 나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헬프로 돌아가서 무대를 먹고 또 내려옵니다. 네. 진짜 저승사자.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장재훈 선수가. 네. 저승사자예요. 이러면 귀찮아서 게임 어떻게 합니까 이거 2레벨 벌써 이러면은 그 지금 뭐 임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세컨 지금 세컨 영웅 찍은 게 지금 봐야 되는 세컨 블러드 메이지로 블러드 메이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 마킹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볼트를 던져가지고 뭐 빨리 쫓아낸다 이게 아니고 네. 마나를 없애가지고 쫓아내겠다 네. 네 네가 더 이상 견제를 못하게 만들겠다 마나를 빼서 아 이거 품맨이 경험치만 많이 안 준다 뿐이지 네. 지금 품맨이 계속 사망해요. 이게 어쨌든 뽑을 수밖에 없는 기본 유닛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막 아처 숫자 봤는데 지금 다른 거 못하고 근데 사냥 스피드가 네. 데몬은 지금 여기 잡으면 거진 3이다 돼가는데 네. 아 이거 좀 품맨이 저기 공짜가 아닙니다 저게 135원짜리 지금 몇 마리 잡히는지 지금 아니, 생각을 해봐야 저는, 되는데 뭐 사이다 좀 마시고 네. 좀 마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키퍼 같은 경우에 지금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잡는 게 아주 공짜는 아닌데 네. 어쨌든 거의 뭐 전기차 정도 보시면 돼요 아 그렇네요 전기차 정도 네. 한쪽은 이제 고급류를 넣어야 되는데 한쪽은 이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 멀티 돌아가고요. 예, 돌아가고. 급할 게 딱히 없습니다. 디토. 오히려 급한 거는 인피가 빨리 타이밍 잡아가지고 뭔가 아 이거 라지컬이든 뭐든 지금 엎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여기 있어 하고 가요. 아이고 여기 계시네. 어 이번 경기 이기면 좀 약간 진짜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요. 네. 굉장히 2대 0까지 가고. 아 요거 풀고 나서 이탱글 한 번 더 하고 싶죠? 아 진짜 근데 블루드메이지 저 새거라도 진짜 기네요 저 사이프만. 네. 마지막 체력감각 품맨 한데 너무 때리고 싶은데. 아 봤어요. 네. 자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죽을 때까지 죽는 정도까지 때린 거예요 저게. 맞습니다. 어디로 때린 겁니다. 아 이거 저 키퍼 먹으라 아닌가요? 네 아이템이 지금 키퍼 먹고 나는 일단 계속 사냥하리라. 네. 벌써 대마포 3.4예요 3.4입니다 어 대마포 그냥 먹었어요 방금 그냥 그... 먹고 엠비 아 뭐 그거 야 그거 뭐, 에르 셰클이죠 이거 셰클이요? 야 너무 신데? 어 이게 어허, 지금 에이비어리가 네. 벌써 지어져서 포크가 나오고 있었네요. 그리폰 에이비어리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음에 좀 드라이어드 상대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아 공방업 공방업을 꾸준하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네, 나이트엘프도 지금 보면 아초 숫자가 꽤 많고 일반적인 숫자로는 좀 필요없거든요. 계속 풀맨 줄여주죠. 계속 저것도 디나이도 한두 번이지. 네. 아 이거 일단 본대 병력 차이는 좀 나긴 나는데요. 그래도 인구수는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공중 병력의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네. 지금은 세컨이 대본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핸덕 이런 것들처럼 이제 광역 딜이 없다 보니까 맞죠? 계속 하나씩 점사해야 된다. 그리고 공중 유닛이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나무 뒤로 숨었다가 나무 위로 그러니까 나무 위로 숨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점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런 것들 좀 통해 가지고 좀 재미를 본다라는 건데 기습 잡아먹는 것도 가능하고. 어, 근데 장조선 상대로 이거 드래곤 오크라이더 나왔던 경기에서 거의 장조선한테 이 골을 무조건 못했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다 합해가지고 몇 명 지금 제가 이기는 상황이 없었다. 네, 그런 이기는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어, 이거 될까요? 뭐 되니까 하지 않았을까? 어, 인피인데. 인피니까. 네. 이게 다른 선수가 이렇게 했으면은 아,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네. 느낌이 있겠지만 인피면. 아 근데 이게 돈은 진짜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돈 2,200원. 안 썼어요, 안 썼어. 대부분도 거의 지금 레벨 4.4. 와, 레벨링이 그러니까 선영웅보다 높아요. 일벌하네요. 아크메지 레벨부터 높습니다. 아크메지가 지금 좀 약간 몰아주고 있는 상태긴 한데 네. 어... 살벌한 레벨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꽉 잡기 붙겠네요. 네. 서로 바꿔서? 무시?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이득인지 이게 장조 선수 본진이 당연히 빨리 깨지는 건 맞거든요. 네. 아무래도... 본진으로 때린다면은. 야 이거는 지금 뭐 저거니까 네. 판단 맞나요? 약간 애매합니다. 약간 지금 때리고 있는 건 워크샵입니다. 약간 애매한데 아, 이거 포탈을 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얼추 탈 거예요. 타야, 타야 네. 돼요. 네. 타고 타는 게 맞고 아래로 워크샵을 한번 깨줘가지고 다른 영웅들 좀 아, 다른 유닛들 좀 나오기 좀 힘들게 네. 어렵게 만들어줬어요. 어 베린 씨. 자 요거는 네. 팔라 전투죠. 네. 아! 오랜만에 했네요.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네, 아, 좀 이렇게 예열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네. 아, 쑥 들어왔네. 너무 갑자기 죽으려고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로 스피드가 빨랐어요. 잡는 네. 스피드. 그 정도로 화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드래곤 오크라이더를 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인구수 66까지 그냥 드래곤 오크라이더로 그냥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건물 한번 다시 찍어볼 수 있나요? 요거 요 워. 워요? 일단 보고 아 네이처 블레싱 돼 있군요. 네, 네이처 블레싱은 돼 있고. 자 만화번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아, 없어요. 진짜 말라 죽겠어요 이거. 네. 아 영웅들이 어 저거 이게 오. 만화번 쿨 한 번 더 들어와보면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요. 그렇죠. 어, 자 일단은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이러면서 혹시라도 장재호 선수가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와 이런 아, 센스 좋아요. 네, 이런 게 필요한 아까도 말했던 네. 미스 잡는 그런 맞아, 플레이라고 맞아. 봐야 되는데 기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장재현 선수 지금 일단은 벽이 좀 있다 보니까 남은 거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건 괜찮고 그리고 지금 장재현 선수가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드라이어드 뭐 아처 뭐 이런 병력 지상 병력한테 지금 가장 해가 되는 유닛은 저 아까 나오려고 하던 워크샵에서 나오려고 하던 저거거든요. 자 묶였어요. 요거는 문을 먹으면서 버티겠죠? 네, 네. 오탈 팀인데 네. 오탈 팀을 계속 못 모으게 하고 있는 그런 점을 좀 대처하는 것 같아요. 아 묶고 있는 로크 히퍼하기가 더 나오면 자, 저 이거 살았어요 살았어요 문을 먹으면서 버팁니다. 다 살았어요. 이거 오고 있는 거 일단 유닛 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요. 아크메지 일단 네. 돌아갑니다. 살릴 건 살려야 되니까 일단 돌아갑니다. 네. 네 이거는 진짜 그냥 런이죠 런. 네 그리고 그리폰 라이더 리폰까지. 네. 저... 일단 완전 스카이예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스카이 휴먼이라고 휴먼이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 봤던 거 봤던 폴스타트였나요? 그 친구 말고는 저 리폰은 본 적이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준비하던 A town is under siege. It's under attack. 제가 이제 중승했던 대면 뭐 그 게임인데. 아 이거 같은 그잖아요. 같은 회사잖아요. 아무튼 예예. 아, 올라가고 있어요. 자 위쪽 멀티 지역 거의 다 앞까지 올라왔는데요. 체크가 이거는 포탈 누르는 느낌인가요? 일단 멀티를 서로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죽인 가줘야 돼요 이거. 네. 아니 히포 숫자도 적지 않아요. 아니 히포 안초 드라 이 스카이 상대하기엔 최선의 조합이긴 하거든요. 자 지금 한번 빵 100% 아랜데 100% 아랜데 네. 아랜드 묶을 수가 있느냐 포인트가 되죠. 아니 이게 묶으면은 자기가 죽어요. 네. 지금 묶으면은 드라이어드하고 아처한테 아니, 그냥 아니 키퍼가. 네 그렇죠. 당연히 묶으면 본인이 죽죠. 지금 묶으면 네. 지금 그냥 죽어버린다. 너무 많아요. 얼마만에 보는 스카이예요 이거. 이거. 아니 점사로 때릴 수가 없어요 히포가. 아 그리고 속도가 히포가 너무 세요. 네, 히포가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 왜냐면 이게 아무도 안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자 이거 묶으면 져요. 히포! 어어. 이것만 보는 게 아니겠죠? 이제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옵저버가 힘들어 어떡해! 힘들어. 가! 나가 여기서 와 게임이 이런 게임이 돼버리네요. 더가? 와 인구수는 79 그럼 장재호 선수 근데 좀 남은 거 조금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인피니트는 돈이 어느 얼추 있긴 있어요. 그냥 네. 안쪽에서 이거는 그렇죠. 플라잉 머신 찍겠죠. 그렇죠. 플라잉 머신은 아예 그냥 우리나라는 판단은 좋은데요. 네, 이거. 네. 자 이게... 이러면 근데 이런 체제의 변환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체크됐죠? 안쪽에 보였겠죠? 네. 상대방의 체제 변환. 자 곰으로 로어 질러주고 드랍 빼놓고는 다 봤네요. 로어 효과. 자 이제 문제는 센터 지역을 어느 타이밍 때쯤에 먹어주면서 상대방을 말라 죽게 네. 만들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 오히려 그 뭐랄까요 플라잉 머신 보이기 전에 뭔가 승부 봐야 된다는 거. 플라잉 머신은 정말 최강이거든요. 플라잉 머신 진짜 짱이죠. 이거 의외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봐야 돼요 예. 인피도 드라? 많이 모았어요. 드라를 더 모아야 되나? 이게 좀 어렵네요. 아크메이즈. 혹시 나이텔프의 본진 뭐 더 나이텔프 본진 뭐 더 뽑는 게 있나요? 업그레이드는 일단 뭐 꾸준하게 공방 네. 방삼 뭐 다 됐어요. 공방 이제 문을 지어야 될 거예요. 아 역시 짓네요. 근데 문을 지으면서 더 다른 거 가기 위해서 네 상대방 터트리는 타이밍에 본인도 터트릴 수 있어야 되죠. 이미 약간 깼다는 거 느끼는 것 같아요 정재 선수도. 아마 봤죠 이거 네. 플라잉 머신 아마 본 것 같고 플라잉 머신을 봤기 때문에 네. 야, 아무래도 공중 유닛이 와 진짜 아 조합은 사기네요 지금 이거, 조합 자체는 어떻게 봤죠 이거 이게 팬더가 없어가지고 이게 다 자 써 크레인저 일단은 다크레인저가 뽑혀 있어요. 다크레인저 사일런스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건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포로 묶고 나서 그다음에 플라잉 머신으로 따라락 쏘겠다. 녹인다라는 건데. 이러면 힐스 숫자가 중요해요. 네. 플라잉 머신이 때리기 전에 이제 묶어 놓은 거를 이제 사일런스로 풀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셋 다 오브를 들고 있는 모습의 나이트 엘프 영웅진들이고요. 네. 3매 롬빵. 힐스 2장.
힐스 제가 힐스 필요합니다. 힐스 두 장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네, 힐스 필요합니다. 세 장 이상은 필요합니다. 이번 지금. 경기는 힐스로 상대방의 플래캐논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네. 휴먼은 생각보다 그게 없어요. 그 힐스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이제부터 써요. 로우가 서로가 로우예요. 자 붙고 자 한번 기존 빼면서 이제 붙여있는 것도 정리가 됐고요. 붙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자 힐스 한 발 하자. 아 이제 다 붙였어요 일단. 아 이거 공중에서 감이 안 보이는 느낌인데요. 네. 자 힐스 두 장 빠집니다. 일단 살짝 뒤로 빠져요. 59-82 아 이거 공중이 단호가 와 플라이 아니야 혹시 플라이 보시는 최강이 아 근데 네. 근데 더 봐야 되는 거는 지상군에서 이기면 되기는 아, 해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나이트프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지는 듯이 보입니다만 계속 결국에는 지상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기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데몬 헌터의 레벨이에요. 데몬 헌터 6이 데몬 헌터의 레벨의 네. 레벨의 그 6의 유무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릴 거예요. 아 이거 와 이거 진짜. 몰라요. 야, 풀모 사실 풀모 이 정도면은 네. 플라잉 머신 반만 찍어도 이 그리고 본 그 동농 쪽으로 아예 변경을 해주면서 드라이어드의 숫자를 어느 정도만 맞춰줘도 할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이퍼는 끝이죠. 이게 지금 얘가 공중만 문제가 아니고 네. 지상의 테러용 유닛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이라서. 그러면 장재우 선수는 여기저기 막 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맞춰주기는 소수만 일단 남겨놓는 네. 플레이는 되게 좋고요. 네. 계속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잡으면 키프 5레벨. 이 거의 되어가죠? 키프 5레벨 찍고 왔습니다. 아처만 소수! 그리고 지나가다가 체크! 인사 한번 하고 자 뭐 하는.. 아 예 뭐 네. 인사만 한 거예요 인사만. 네. 네, 안무만 묻고 빠지는 거죠. 저희들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도 막 헬리콥터 날아갈 때 네. 이제 하늘에 대고 인사하고 막 이런 거. 아, 수비 들어갑니다. 이게 의외로 버틸만 해요. 그러니까 아처만 조금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저런 식으로 플라잉 머신이 전부 다 녹아버리면 네. 말씀해 주신 대로의 이 데몬 헌터의 6레벨이 가까워져 온다라는 거 포인트가 될 이제 문제는 되겠고요. 이거죠. 이제 임피가 방금 전에 저걸 한 걸 이제 이지선단을 본다라는 건데 네. 아하. 이런 센스 좋아요. 네. 여기는 근데 뭐 골드가 거의 없으니까 네. 사실 깨져도 상관도 없습니다. 80원이에요. 문제는 여기. 어, 시즈 타워. 어, 뭐 캐논 타워. 캐논 타워. A town is under siege. 확인됐어요. 80인데 80원.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 야, 역시나 완전 드라이어드 숫자가 네. 많이 늘려도 났어요. 그렇죠. 자 이거 지상군만 밀면 돼요. 지상군만. 그러니까. 장재현은 지상군 80인 거고 어블리시 매직 임피는... 좋고요. 이거 타워 다 치죠. 네. 임피는 네. 풀머만 지금 보면 인구수 한 15에서 20 가까이에요. 데몬 헌터 레벨 5.3까지. 네. 5.4. 이거 6 되면 경기 못 뒤집습니다. 이거 네. 진짜. 네. 할만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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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꽝 물면 이겨요. 꽝 물면 이겨요. 아래. 아. 네, 이피도 꽝 물리진 않죠 이거. 저거 근데 계속 워터 엘리멘탈도 어블리시 되는 거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 임피는. 일 뭐죠? 돌아서. 자 이게 운영에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 그렇죠. 이 싸움인데. 자 근데 센터 지역만 안 주면 장재훈은 안 진다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멀티도 임피가 좀 빨랐기 때문에 멀티 자원이 얼마인지 임피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멀티 자원 얼마 남았는지? 2,050원. 아 얼마 없어요. 장재훈 선수는 얼마 남았죠? 장재훈 선수도 좀 봐야 돼요. 이러면 약간 차이가 5,000원. 있죠? 네, 좀 네. 확실히 장재훈 선수 조금 늦게 먹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유예 기간 좀 있습니다. 본진도 마무리가 됐고요. 아처만 소수를 남겨놔도 이쪽 지역은 사실상 뭐 아 진짜 의미가 없어요. 많이 때렸는데 안 다네요. 네, 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아처가 5.4예요. 네. 데몬 헌터 5.4입니다. 자 이제 센터 지역의 멀티까지 과연 장재호가 요거를 차지할 수 있느냐 좀 포인트가 되고요. 야 이거 여기서 제이 못 보면은 임피도 정말 어려워지겠네요. 네. 드라이어드 라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본대 변경 봤어요. 비토 역시나 센터가 포인트라서. 장재호 선수가 저거 5.5 데몬 헌터 위습 저게 만약에 그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면은 네. 방금 전 건 대단한 겁니다. 저거. 그것도 있고 여기 이제 멀티를 찍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기다 뭐 프로텍 같은 거 이런 지으려고 했던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예. 일단 범부터
사일런스 제대로 들어갔죠? 네. 1레벨 사일런스 때 이거 말도 안 되게 들어간 거예요. 아 이렇게 오면 경험치죠. 자 이거는 이렇게 오면 경험치예요. 이거 약간 네. 약간 플라잉 머신이 좀 대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좀 약간 딜링을 할 때 생각이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쪽에 있는 드라이어드는 세다 데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어드 치고 되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팔라딘이 3레벨 됐고요. 네. 오 생각보다는 지금 잘 싸우고 있는 리키예요. 네, 이게 이거 네. 생각보다는 이 저 그 그리폰이 데미지를 잘 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5.7 너무 어지러운 일단 파는데 이게 못할 팀이 제대로 딜을 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취소 도망갑니다. 49까지 떨어져 버린 현재 상황. 와 이거 아직까지도 이러면은 야 캐논타워 완성. 아 경기가 약간 좀. 약간 또 이상해지는데요. 네. 아 결국 좀 약간 워크샵 유닛들이 좀 일을 치나요 이거? 그러니까 드라이어드 노리기가 진짜 잘 됐어요. 그러니까 드라이어드가 싹 녹아버리니까 네. 뭐 지상군이고 뭐 뭐고간에 일단 워터 엘리멘탈이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거고요. 이게 보면은 보통 장제 선수가 그냥 지상 대 지상 싸울 때는 네. 저 못할 팀 날라오는 거를 드라이어드로 피하거든요. 네. 그럼 피하는 컨트롤을 하면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위에 막 날파리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으니까 네. 이게 막 보이지도 않아요. 뭐가 날라오는 거가 눈에 보여야지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막 무슨 뭐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위에 막 애들이 막 불타 있고 막 지금 뭐 자, 이거는 타워가 깨져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져야. 네. 네. 일단 저거 무조건 깨야 돼. 네. 타워를 좀 뭐 점사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라도 아, 그냥 타워 없이 본대 병력만 네. 할 만 하거든요. 본대 병력끼리. 자, 일단 와요. 아, 못할 팀 하나. Town is under siege. 오, 윈드. 예. 일단 타워, 일단 타워. 야, 야, 이거 게임 진짜. 게임이 정신이 없는데요. 이거 정신 못 차리면 GG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판은 살짝 정신. 레벨업. 자, 달에 3레벨. 자, 그러면 사이런스 입기. 5.7. Latest forces are under attack. 자, 이제는 멀티 지역도 슬쩍슬쩍 때려봅니다. 네. 살짝 정신 놓는 선수가 지는 거예요. 이 정신 경기, 놓으면 진짜. 져요. 눈 네. 감으면 져요.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정말로. 장재훈은 입 벌리면 되고요. 네. 어블리시 경험치 5.8 데몬 헌터 마라본. The town is under siege. 살살 이제 좀 중간에 뭐죠? 아, 네. 와 이거 게임이. 자 인피 돈 다 떨어졌어요. 멀티 떨어졌죠. 네. 자 이러면은. 네. 자 탈진사. 가능하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말아본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자 그리고 안쪽 들어가서 이거는 못할 팀 정도 쪽을 좀 노리기 위해서인지 아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 더 보긴 봐야 돼요. 공중 유닛들을 잡고 싶은데 데몬 헌터 5.9 데몬 헌터 레벨 직전 자 데몬 헌터 5.9 아 84 하나 더 91 하나 더 아 무적 사이퍼 일단 2레벨 많이 멘탈해졌어 사이퍼 포세서 7위 와 노적 선수 때 이제 거지상 120 선수의 이제 합병 준비 완료됐는데 네. 뭐 나중에 그렇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고 아 뭐 그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과연 이거에. 3대0 경기가 나올지 아니면 2대1로 인피가 쫓아갈지 세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SSD와 함께하는 월드사이버게임즈 2020 커넥티드 서울 상하이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경기 이번 세 번째 매치에 세 번째 세트 승자가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레퓨지고요. 그리고 위쪽이 인피. 네. 그리고 아래쪽이 문입니다. 중립이죠? 자, 예. 네, 중립이 네. 확정이죠?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첫 사냥에서 비스트 마스터가 근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비스트 마스터 첫 사냥을 아예 저기로 하는 게 제가 봤던 경기에서는 저렇게 안 했었거든요. 아, 프렌즈 해설 말처럼 네. 도장이 우측에 지금 박혔어요. 아, 지금 올려주시라. 네네네. 예, 요거를 저희 공식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아프리카의 공식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거 스샷 찍어가지고 그냥 댓글로 딱 올려주시면은 퀵뷰 31권을 100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받아가셔서 뭐 받아가셔도 나쁠 거 없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 또 이제 아프리카 네. TV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또 이거 퀵뷰 중요한 거 알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 WCG가 네. 계속 진행 일단 돼요. 11월 초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받아두시면 네. 좀 편하게 계속해서 시청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마운트킹을 먼저 찍었어요. 네, 마킹 그리고 뭐 여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비스트마스터가 나오는 게 거의 확정적이겠죠. 근데 테레나스 스탠드만 봤을 때는 비마와 마킹 비마의 움직임이 꽤 괜찮았었고 데몬 헌터를 세컨으로 계속해서 장재호가 눌러주면서 네. 상대방 영웅의 힘을
상당히 다운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테란스 샌드하고 이맵하고 조금 차이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 데몬이 사냥을 좀 약간 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네. 그런 좀 생각이고, 맵 자체가 뭐 테란스도 먹기는 쉽지만은 라스트 레퓨즈도 진짜 멀티 먹기 쉬운 맵이라서 멀티 먹는거나 이런 거에서 좀 비스트마스터가 재미를 좀 못 본다? 아니면 그러니까 견제를 많이 못한다 아까 전처럼 그런 느낌이 되면은 이제 테레나스보다 조금 어려운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사냥하는 거 체크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스트마스터가 나오게 된 맵이 이것 이 맵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 네. 이 맵에서 그냥 하면은 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나온 건데. 자 비스트마스터 등장해. 사냥 이게 아예 그냥 그러니까 휴먼하고 똑같이 이런 사냥 먼저 하게 된 게 이 사냥 먼저 안 하고 좀 약간 이후에 하려 그러니까 마킹이 그냥 멀티 먹는 네. 상태에서 멀티 먹는 얼추 먹었다 이 상태도 견뎌 텔프로 견뎌오니까 이것도 테라 스탠드에서도 첫 번째 세트에서도 그런 장비 비슷한 장비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를 취소를 시켜버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뼈아프기 때문에 그냥 빨리 오 좋아요. 소비 마스크 좋은 아이템입니다. 소비 마스크 좋죠. 네. 비스트 마스터한테 소비 마스크는 괜찮죠. 네. 프리스트까지 보여요. 마킹은 나온 게 아이템이 뭐 그냥 예 소민드 라이오풀필인데. 네. 뭐 저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것도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장기전 그렇죠. 네, 그렇죠. 장기전으로 가면 좋기 때문에 네. 처음에도 괜찮을 수 있죠. 네. 이제 분명히 중냐 안 중냐가 방어 2 때문에 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자 서로 멀티예요. 뜁니다. 일단 밀리샷 뛰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자 아래쪽도 병력들 구성해서 이제 쭉 이동하고 있는 나이트 F의 병력진들도 체크가 됐습니다. 일단 멀티. 자 멀티가 이러면은 어쨌든 던진 게 좀 더 빨라요. 네. 나이트 F가 빠른데. 결국은 이게 아까 전처럼 이제 마킹이 뭐 캔슬을 하냐 마냐 약간 그런 느낌이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스피드가 워낙 빨라가지고요. 마킹 혼자 와서는 취소시키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네. 타이밍이기는 위치 자체는 해요. 지금 보면 멀긴 멀죠 확실히. 네. 아 지금 해글이 두 개죠. 마킹 해글 두 개. 네. 네. 그런데 배쉬를 찍었다. 스턴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피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마나 아류 아이템이 좀 괜찮게 나왔다 하면은 저걸 찍는 것 같고 네. 이제 썬더클랩을 찍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다 하면은 그냥 저렇게 배시 찍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시 효율이 가장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헤이스트 글러브 두 개면 네. 물론 이제 연사는 다른 아이템들이랑 다르게 15에다가 뭐 다시 15 뭐 하여튼 막 워크래프트 이게 헷갈리게 수학적으로 힘들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일단 한 번, 두 번. 그러면 두 번 썼다는 거니까 이제 뭐 한 번 더. 자 마킹. 어이구 이거 볼트. 아니 이게 안녕히 가세요. 네. 원래 볼트 한 방 던지면 이제 기본적인 애들은 다 죽는 게 맞죠. 네. 아 근데 이게 약간 갈리면서 캔슬 각이면 캔슬 각이 좀 보이는데요. 배쉬? 일단 배쉬 해놨으니까 뒤로 돌리고 아 예, 예 막았네요 네. 막았네요 아 이러면 다행입니다. 약간 보였는데 와 아예 칸셀 안되네요. 오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러면은 괜찮아요 진짜. 그리고 곰이 안 왔기 때문에 여기 일꾼들은 일단 지금은 해방이고요. 자 곰도 엠프 해가지고 그냥 잡겠다. 네. 뭐야 어떻게 저기 빠져나가죠? 생각보다는 날씬했습니다. 네. 고양이 같은 거죠? 네, 그 액체화. 과는 이제 다 뭐 그냥 고양이과하고 완전 다르긴 한데 저 친구는 쭈뾰쭈뾰? 그 약간 그런 생각나는 좀 쭈뾰쭈뾰. 네, 저 쭈뾰쭈뾰는 뭘까요? 예. 네, 그 여러분들 또 이제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예. 쭈뾰쭈뾰란 게 있나요? 자 다시 왔어요. 약간 계속해서 멀티 지역을 용병을 다소 구입해주면서 그 중반 타이밍까지 용병으로 힘을 계속 비축을 해놓겠다는 건데. 오 디토. 흑스 디토죠? 한 기 더 잡아내고 싶은데 뭐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냥 근데 이대로 멀티를 마킹 이제 그러니까 휴먼하고 같은 타이밍에 동 타이밍에 돌린다? 네. 그거만으로 좀 재미있긴 하거든요 사실. 나이트 F는. 그리고 곰이 두 기예요. 생생 곰이 두 기입니다.
곰이 최대 일부러 뒤로 돌기는 네. 했거든요. 여기서 곰이 소환물 있는 타이밍에 좀 잘라 먹겠다라는 네, 건데 네. 일부러 뒤로 돌기는 했는데 일단은 곰 한 기는 죽고요. 레벨업. 자, 얘도 확실히 볼트가 한 기 더 잡고 빠지겠다. 곰 판단이 사실 이거 좋았어요. 이게 좋아 가지고 포탑 산 거예요. 네. 아, 근데 안 죽었어요 진짜. 와, 잘하네요. 포탑 타이밍이 이건 예술이었다는 거죠. 이거 딱 이거 나 함정에 맞았다. 바로 포탈. 네. 잘 돌았고 포탈을 잘 탔고. 네. 판단력이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유닛을 또 잡고 돌아갔고 그러는 바람에 마킹 레벨 벌써 4.1까지 네. 거의 뭐 4.2나 준비 없는. 그렇죠.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아, 저 진짜 좀 더 늘려요. 바로 이터니티. 자, 이제 중앙 힙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됐어요. 세컨을 어느 타이밍 때 눌러주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볼트. 지금 전 경기보다는 확실히 볼트에 대한 힘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따로 사냥 좋고요. 뭔가 좀 비스트마스터가 힘을 좀 잡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힘을 잡아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 저런 프리스트나 이런 기본 유닛들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왼쪽이 안 뚫렸네요. 아, 지금 다 막혔어요. 디펜까지. 디펜까지. 아, 이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뭐 저 MC공 당했을 때 뭐 유닛이라도 좀 바꿔먹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포탈을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장을 장악했어요. 네, 이번 경기는 요거는 장악을 했어요. 이제 세 번째 경기 이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네. 그니까 중반 그림은 그렇죠. 초반에 딱 멀티 저 캔슬 안 되고까지 정말 좋았거든요. 일단 워가 아니 워가 아니라 저 비스마스가 아직까지 3레벨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네네. 이런 경험치도 꽤 많이 주는 겁니다. 이거 또 MC 와 이거 갑자기 왜 힐 오야 EP도 아무래도 지금 올렸거든요. 네. 올렸다 보니까. 자, 아, 다시 볼트. 소환물에다가 지금 소환물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네요, 인피가. 맞아요. 소환물을 무조건 잡겠다 해요, 지금. 네. 4.8이에요. 오호. 일단 볼트 만화가 안 되는 걸로 체크가 되니까 좀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곰 한 번 더. 킬비스트까지.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힘이 되나요? 결국에 이러면서 아, 나왔어요. 결국 세컨이. 뭐 서로 세컨이 나왔죠. 데모나도 세컨 나왔고. 세컨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소환물들 처리하는 5레벨. 5레벨 이거 좀 네. 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환물 처리 이제 더 쉬워지니까. 계속 쫓아가면 내가 한 개 더 잡겠다라는 생각이죠. 사이펀. 아, 이번 경기는 이게 진짜 힘들어지겠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확실히 인피가 이를 악물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사냥을 가져가야 되는데 병력 구성도 꽤나 많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자, 곰. 그래도 이터니티까지 완성되면서 자 이제부터 완성되어 있는 3티어로 뭔가 반전을 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곰을 간다면 이제 결국에 임피 선수도 리트레이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이번에 패치 바닥을 찍어야 되겠죠. 네, 이번에 패치 노트 보니까 그 리트레이닝복이 싸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300원에서 200원으로 삽니다. 좀 전략의 다양성 뭐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아, 그렇죠. 좋은 거 같기는 해요. 그런 느낌이니까. 글쎄요, 좋지 못한데요. 아, 지금 현재 네. 상황이 말이죠. 디펜이 되어 있는 너무 많아요 지금 병력이. 디펜이 되어 있는 그 풋맨들 때문에 요게 뭘 때릴 수 있을 만한 게 잘 안 보여요. 와, 그리고 타이밍 진짜 칼같이 잡네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거든요. 아, 이게 5거까지 딱 곰이 나올랑 말랑한 이 타이밍이었는데 네. 이거를 막을 수가 이거 타워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냥 봐서는 저 디펜 풋맨을 뚫을 수 있는 방도가 곰 말고는 안 보이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 뒤에 그 생텀 유닛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생텀 유닛들이 추가가 되면서 슬로우가 됐건 힐이 됐건 지금 그 힘이 굉장히 세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안정감이 생겨버렸어요. 공성 당하는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오는 저 프리스트나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유닛들이 지금 엄청 압박이. 그렇죠. 그 위스 다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휴먼 같은 경우에는 삼정 같은 것도 하나 좀 깔아준 것도 괜찮을 겁니다. 누나터. 아우 아프네. 사실상 저건 죽은 거다 다
볼트 맞으면 사망이죠? 그거네요. 아, 네. 블러드 메이지의 폭타로 네. 사망합니다. 아, 경기 좀 어렵네요. 이거. 아, 이거 DP는 진짜 아까 2대0이라 그래가지고 네. 와, 흥분을 많이 했는데 했는데 와, DP 진짜 힘드네요, 이거. 한판 이기기가 아니 인피인데 뭐 그냥 지겠어요. 근데 사실 뭐 그렇죠. 이번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공매 숫자가 어느 정도 차긴 찼는데요. 자, 레벨 2까지 찍었습니다. 베니시까지. 곰이 6마리긴 한데 이게 원래 지금 이걸 막으려면 미스마스터가 일단 기본으로 오는 같이 찍긴 찍었어야 돼요. 네. 자, 근데 이거 곰이고 상대가 지금 소설리스가 없는 상태니까 네. 이 곰으로 좀 재미 봐가면서 한 번만 밀어내면은 지금 보면 소설리스가 아니고 프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한 번만 걸어 한 번만. 아, 한 번만. 그렇기에는 사이펀 만화가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한 번만. 한 번만이 과연 먹히나요? 이제는 들어가나요? 이젠 들어갑니다. 곰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사실 좀 약간 좀 빼! 오! 대본 사망. 와, 막 포션하고 안티메이 포션 뭐 이런 거 들고 있었는데 네. 와, 먹을 시간이 안 돼. 근데 곰은 등을 돌리면 무조건 손해거든. 어? 뒤로 돌리는데? 뒤로 돌리는 거는 약간 반반씩 나눠가지고 저 뒤로 돌려서 공북 쪽에서 나오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쪽으로 자, 올라왔죠. 일단은 둘러싸서 잡아먹게요, 로어. 네. 어, 만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킬베스트와 보호가 없어요. 자, 마킹은 마킹한테 만화 줬어요! 자, 마킹, 볼트! 아, 나는 오랜만에 오른쪽으로 포탈! 우와. 자, 근데 포탈을 본진으로 타면 결국 여기는 그러면 파괴된다는 건데. 주나요? 어? 본진 아래? 아니죠? 아, 본진이죠, 본진. 이거는 거의 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대본 나오고자 만화가 이거. 너무 많이 빨렸기 때문에 리습 전원 총출동! 이거를 못 막으면 진다라는 거예요. 못 막으면 자, 모든 병력들이 자, 힘줘서 들어갑니다. 인구수가 인피는 56이고 장전수 64거든요? 자, 이거 막기만 하면 한 번! 한 번이에요! 곰 정말 많아요! 한 번만 막으면 되거든요? 아니, 한 번 막아도 어렵긴 하지만 못 막으면 지니까! 자, 그리고 일단은 살렸고! 자, 곰의 숫자가 꽤 되긴 돼요. 근데 아, 포지션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와! 와, 포지션이! 와, 와 이게! 위치가! 뭐, 곰이 많으면 뭐에 들어가야 곰이지! 자, 일단 그러면 하나... 아, 대본 전사 소리 났고! 아, 곰이 너무 많아요! 볼트! 곰은 많은데 지금 다 오, 만화가 지금 너무 많아서 볼트 하나 마킹 6레벨 아바타! 볼트 스모다! 자, 만화 포션까지 먹고 우와, 이게 버티는 거 봐. 와, 인피가 이것만 하고 돌아가도 완전히 아... 네. 자, 그래도 일단 타워는 파괴를 아니, 시켰는데 파괴를 시켰는데 지금 볼트에 곰 다 녹죠? 와, 46대 50 곰사냥꾼입니다, 곰사냥꾼. 사실 인피도 여기다가 거의 올인 투자한 느낌. 곰이 인구수도 인피가 안 올라가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데 장재호가 왜 인구수가 6레벨! 인구수가 피바도 6레벨! 왜 인구수 50이죠? 결국 장재호는 여기가, 왜 50이지? 아니 결국 여기 안 밀렸고 자 캐슬이긴 한데 자 이제 팔라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인피도 여기 완전 진짜 완전 투자 다 한 건데 어쨌든 그러면은 양쪽 다 6레벨 된 거고 살짝 그로기 상태? 양쪽 다? 여기 지금 보면 마킹이 점령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어, 살아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50이지? 우와 이거 아 올 아니 이거 이거 그러니까 저는 소설리스가 조금 섞였으면 이건 좀 몰랐다고 그러니까 임피 선수가 좀 이길만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설에서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곰이 어쨌든 막 못 들어가가지고 막 못 치고 이런 건 너무 짜증나는데 근데 결국에 건물들은 다 철거했고 아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마킹이 6이라 네. 6이라 조금 힘... 아, 짜증나긴 하죠. 네, 좀 힘들기는 네. 한데 근데 게임은 봐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자 이거 오히려 인피 멀티가 문제 아닌가 이렇게 아니, 되면은 인피 멀티가 곰에 이거 완전 점령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요. 자 근데 스탬피드이긴 한데 이제 볼트 한 방에 스탬피드가 이제 끊겨버리니까요. 자 이거
이거는 곰은 따로 그리고 스탬피드 쓸 수 있는 비스트마스터는 따로 가야죠. 그러니까 본진 아니, 멀티 따로 보내야죠. 아 근데 이게 텔 잠깐만요. 이거 자 포탈인가요? 아 이 곰을 뭘로 막 자, 위에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다가 지금 받아놓고 비스트마스터가 그냥 아 근데 아 비스트마스터 여기서 아직 안 보셨어요. 안 되면 포셔.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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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요. 막았어요. 스탬피드 막았어요. 이거 깼다. 이거 깼다. 이거 깼어요. 자 멀티. 와 깼고 멀티 깼고. 자, 이거는 와. 미친 기억이야. 이거 이기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야, 아 사실 이거는... 아까 조였을 때만 들어도 그냥 끝났다고 봤는데. 아 이거는 6레벨짜리 마케링. 아우 이걸 이긴다고요? 아니 이 유유히 걸어가는 곰이라고요? 나이트 이제 나왔고 끝내면 뭐합니까? 지금 피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와 이게 이거 그냥 들어갈 수 있죠? 지금 곰 그냥 쑥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지금 킬미스트가 아, 들어간 걸로 봐서는 곰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으로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뚫려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캐슬만 때려도 아니면 일꾼만 때려도 와 이걸 들어간다고요? 쇼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농성해도 못 들어오게 입구 막아버려 아유 뭐 안 막고 GG! 와 장재훈 3대 0 장재훈 3대 0 승리로 마무리가 아니 사실 오늘 이번 야, 이번 첫 매치는 아마존이 가야겠구나 네. 하는 좀 약간 처음에 게임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마인드로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GG를 받아내면서 3대0 경기 나왔습니다.